자, 우주에서 이 집밖에 없죠. 나쁜 집, 병가상 꼼장어인데요. 꼼장어, 구이, 지금 오마카세, 아까 동영상 안 찍었는데, 전복죽하고 향이 진짜 맛있네요. 오마카세는 다양하게 먹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참기름이 너무너무 넘사벽이에요.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, 특히 더 맛있어졌네요. 그리고 꼼장어 고추에다가 대가리, 내장, 양념구이도 같이 넣어요. 여기는 사장님께서 다 구워주시니까 편하게 또 먹을 수 있어요. 보면은 요게 요 내장이 있고, 그리고 꼼장어 몸통, 껍질은 따로 굽고 있어요. 참 맛있어요. 자, 이번에 나온 거는 꼼장어 수육이에요. 바로 쪄서 내주시기 때문에 저거는 부드럽고 구이는 쫀득쫀득하고 진짜 너무 맛있어요. Another level. 껍질도 정말 별미고요. 이 내장도 참 고소해요. 따라할 수가 없는 넘사벽 맛집이에요. 자, 꼼장어 고추 올리고 있어요. 이게 참 익으면은 고추같이 생겨지는데 고추라는 설도 있고 그 목에 있는 기관이다 이런 설도 있는데 저는 그냥 고추라고 생각하려고요. 자, 오마카세 코스 중에서 지금 전복하고 소갈비살이 나왔는데요. 아까 전복죽도 진짜 맛있었는데 전복도 아주 싱싱하죠. 곰장어 고추는 잘 익어가고 있어요. 참 맛있어요. 손님이 매일 만들고 있는 꼼장어 만두는 진짜 별미인데요. 요거는 추가로 주문도 가능하세요. 속이 꼼장어하고 야채로 꽉 찼는데 엄청 맛있어요. 모든 게 다 맛있는 높은 집 종가상 꼼장어예요. 네. 자, 오늘의 하이라이트 통구이에요. 엄청나죠? 자, 지금 손질을 또 다 해주시는데요. 껍데기하고 살하고 분리를 해서 두 가지 맛을 동시에 또 즐길 수가 있어요. 정말 좀 대단하죠? 꼼장어에 대한 모든 것이에요. 전 우주에서 이 집 한 곳밖에 없어요. 안에 쓸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린 꼼장어를 사용을 해요. 통마리라서 쓸개가 들어있어서 씁쓸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요. 이게 건강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니까 기력이 쇠할 때 드시러 오시는 거를 추천해요. 맛있어서 또 자주 오고 싶을 거예요. 화세의 마지막은 꼼장어 보약인데요. 꼼장어를 고아가지고 이게 한약과 같이 고운 건데 고소하면서도 구수하고 이게 참 맛있더라고요. 정말 온몸에 기력이 떨어지는 분들한테는 고마운 식사죠. 게다가 맛있으니까 꼭 와서 드셔보세요. 자, 밥을 여기다가 볶아 먹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맨밥으로 먹을게요. 밥도 진짜 윤기가 잘 흐르는 게 너무 맛있겠죠?